이제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위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랑 같이 장애 아동을 케어하기에는 어머니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셨던 것 같아요. 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있고 갑자기 고열이 새벽에 난다거나 하면 저희도 119를 불러서 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. 언제까지 웰트브로 식사를 해야 될지는 사실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워낙 면역력이 약해서 혼자 지금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